어떻게 가는 거야? 이 동네 무슨 일이래? 야, 이년자, 너 뭐야? 너 설마 여기 가정부야? 뭐? 누나? 내가 아는 그 누나? 뭐 겁나 부럽다. 뭐? 어, 야, 그래.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너를 너희 언니로 착각하고 있다 그거잖아. 와, 나 완전 미쳤지. 그래, 완전 미쳤지. 간도 커. 심지어 나 지금 완전 의심받고 있어.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그 집에서 나와야 되겠지? 나오면 그 빚은 어떡할 건데? 너 그 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. 아, 그냥 안 들키면 되는 거 아니야? 이왕 이렇게 된 거 완전 범죄하자. 뭐? 어차피 얼마 안 남았다며. 윤태인 몽유병만 안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. 근데 그 몽유병 그거 어떻게 고치는데? 아, 몰라.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라는데. 됐네. 너 그때 생각해봐라. 어르신들 근심 걱정 다 잊고 웃고 춤추게 만든 게 너 아니야. 94 할머니 굽었던 척추도 피게 만들었던 인연주잖아. 아, 그래도 그게 이거랑 같냐? 다를 건 또 뭔데? 뭐 의사가 별거냐? 아픈 사람 고쳐주면 그게 의사지. 네가 심장 수술 대신한다고 메스 든 것도 아니고. 윤태인 스트레스만 없애주면 몽유병 치료된다는 거잖아. 그건 얼음장 같은 니네 언니보다야 네가 훨씬 잘할걸. 그 큰 집에서 루나한테 박사님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다니. 야, 너 무슨 인소 여주인공 같아? 야, 나 지금 들키면 바로 죽는 위장 스파이야. 아니, 로맨스가 아니라 무슨 첩보를 찍는 것 같아. 인소 여주인공이라면 마지막엔 누군가와 이어지는 결말이 있어야 하는데. 야, 넌 거기서 누가 제일 좋아? 나는 개인적으로 오가원이 제일 좋던데. 야, 너무 주책이지. 어때? 괜찮게? 착해.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. 걘 눈이 너무 나가.